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효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의 경우 유리병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배출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유리병 뚜껑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진 유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깨진 유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잘게 부순 후에 종이 등으로 잘 싸서 버리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할 때 환경 미화원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까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모두 다치지 않도록 제대로 배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첫 소식은 물이 좋은 김해 수암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이 수암마을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직접 수국을 테마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름이 아름다운 이유. 탐스러운 자태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국이 인공적으로 있는 것 같았는데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수국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김해시 대동면의 수암마을. 손님이라고 온 산냉성 위를 드문드문 오가는 비행기가 전부였던 이곳에 모처럼 마을 곳곳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후텁지근한 여름, 불쾌지수를 잠재우는 수국의 향연 때문인데 자연스러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동네가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예쁘네요. 보니까 구석구석이 집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예, 꽃도 예쁘게 다들 키워놓으셔서 예, 굉장히 즐거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흔히 뒤따르는 법. 얼씨구나 좋다. 오늘 축제하나 봐요. 수국 축제. 수국 여기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시간 내서 놀러 왔어요. 못했겠다. 수국 예쁘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처럼 소복소복 수국 눈이 내려앉은 수암마을. 수암마을은 애로부터 물이 많은 마을이라서 수암마을이라 이름 지어졌고요. 65가구 130여 명이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수국 정원축제는 2회째이고요. 재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꽃봉오리를 틔운 작은 축제지만 입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찾아와준 많은 사람들. 일부러 꽃 찍으러 왔습니다. 멋지게 나옵니다. 좋아요! 뭐 와보니까 뭐 꽃도 여러 가지가 많이 피고 있고 괜찮네요.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좋아요. 아니 그런데 남의 집 대문을 들락날락 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수국이 예쁘게 핀 가정집 마당을 특별 개방. 꽃도 예쁘고. 아, 빨간 꽃이네. 마치 이웃집에 놀러 온 듯 정겹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 수암마을 터줏대감 야옹이도 반갑다옹.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구경하고 가면 그 사람도 즐겁잖아요. 그럼 나도 즐겁고. 평소에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 동네. 예. 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오는 사람도 보면 즐겁고 나도 즐겁고 그렇다니까. 오랜만에 피어보는 이야기꽃. 원래 신나요.
그래요. 자키 열매는 큰 게 있거든요. 많이 열려가지고. 씨가 좀 묵게 그래서 그렇지. 밑에 다 넣지 닦아봐라. 예. 하나 뭐 집에 하나 있으면은 의사가 하나 있다 했는데. 하나다. 안 튄대. 맛있잖아. 달고 맛있어요. 고향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뭐 편안하게 이렇게 이곳저곳 고해받지 않고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정집을 오픈해가지고 예쁜 정원들을 소담하게 만들어놓은 정원들을 오픈해서 그게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되게 정감이 가고 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구석구석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 고향집 뒷뜰에 해바라기 꿀파리에 마을에 뿌리 내린 수국은 약 40여 종. 형형색색 다양하고 화려한 자태만큼 개화 기간도 길어 여름 내도록 마을을 환히 밝히는 사랑스런 꽃이다. 난쟁이 채송화 피우려 푸석한 설에 터지 겹겹이 쌓인 어린 꽃잎들 사이로 메마른 마음을 두드리는 시골집의 오래된 풍경까지. 아침이 올게야. 그리고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얀 캔버스 위에도 수국이 활짝 꽃을 피웠다.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 네, 무료로 써드리고요. 만약에 발송을 원하시면 저기 우편함에 우표가 500원 주시면 됩니다. 한자 한자 정성이 돋보이는 캘리그라피 엽서. 이쁘게 것이 잘 쓰시네. 얼마 만에 써보는 편지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우편함에 쏙. 이런 체험이 오늘 2회째라는데 저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아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대나무 숲도 인기 명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가 무성했던 곳이건만 이젠 사람들이 발길로 가득 채워졌다. 공기가 대나무에서 나오는 그 공기가 너무 시원해요. 마을 어귀에선 분홍분홍한 수국이 절찬리에 분양 중. 얘는 저희 얘는 그냥 이파리만 있는 거네. 이파리만 있어도 저래 그 나중에 저래 됩니다. 두 개는 다 맞지? 예? 많아나요. 우리 꽃도 많고 일본 뭐 가정집이 수국, 더 이쁜 게 많아요. 수국이 많은데 또 뭐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흰색이 좀 귀하거든요. 근데 이거 오니까 흰색이 흰색은 아 덤바 어디야 뭐 보냐고. 아유 고맙습니다. 내 봄 많이 드네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농산물도 있고요. 쫀득쫀득 출출한 배를 달래줄 주전부리까지. 할매 마켓으로 오이소. 냄새 맡고 저 밑에서 살살 올라왔어요. 여기 있네. 이게 향이 저 멀리까지 나서. 주무새 이런 거 냄새가 냄새 맡고 참 위에서 냄새 맡고 일어났는데. 오구마 튀게 옥수수. 누룽지, 호박, 오이, 뭐 간장 없는 게 없다. 물도 이 수안에 물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냉국 맛있다고 얼마나 손님들이 그러는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가서 오늘 잘했어요. 장사 잘 됩니다. 돈 보이소. 더비 줄게. 자, 가자고. 동네를 수안 동네를 깨끗한 동네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장사 된다고 돈 벌이려고는 하는 거 아니고. 저마다 맘속에 레미를 물이 좋은 수안 마을과 물을 좋아하는 수국이 만나 화사하고 청초하게 꽃피운 여름의 추억. 푸근한 고향의 정서를 머금은 수안 마을의 향기는 오늘도 더욱 짙어갑니다.
네, 축제는 끝났지만 수국의 진짜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만개 후 한 달간인데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탐스러운 수국의 향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광주 용봉동은 그 어느 곳보다 맛집이 많은 곳인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 요리부터 주택을 개조한 독특한 카페에서의 디저트까지 완벽한 한끼 코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요. 이 소리는 광주 용봉동 돈가스집에서 고기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민지예요. 남녀노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돈가스. 비주얼만으로 군침이 끌걸? 돈가스는 뭐니뭐니 해도 좋은 고기가 그 맛을 좌우하죠. 저는 이제 축산업체로부터 매일 도축한 고기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고기를 받자마자 손질 시작. 고기가 선홍빛을 띠는 게 신선해 보이죠? 일단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당일 도축한 고기를 써야 신선하고 그리고 잡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손질하고 바로 요리 나가기 때문에 육즙도 그대로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비계 등을 제거한 손질이 끝나면 고기를 돈가스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다음 이쪽 저쪽 골고루 안맛 서비스 들어가는데요. 천연 재료로 만든 수제 소스. 소스의 풍미를 더 살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루 종일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푹신하게 깔아둔 양파에 소스를 더하고 청양고추의 알싸함으로 무장한다. 매운 돈가스 완성. 치즈 덕후들 모여라. 치즈가 통째로 들어간 통치즈 돈가스. 기존에 있는 치즈 돈가스들이랑 다르게 제가 한번 색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남다른 비주얼의 통치즈 돈가스 완성! 치즈가 아주 아낌없이. 아우. 여기에 이게 돈가스가 제가 보니까 이 돈가스가 얇게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아 모르겠어 한번 먹어볼게요. 아 먹을까? 이 치즈 진짜 어쩌면 좋죠? 입안 가득이 치즈의 담백함 그리고 겉을 감싸고 있는 이 돈가스 얇은 돈가스의 바삭함. 다음 타깃은 매운 돈가스. 청양고추가 올라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양파가 얇게 슬라이스된 양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안에 있는 돈가스는 굉장히 두툼한 일식 돈가스 느낌? 근데 저는 사실 두툼한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이렇게 두꺼운 돈가스가 약간 좀 질기기도 하고 약간 그 두툼한 그 느낌이 보통 부드럽지 않은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퍽퍽하기도 하고 맛집이니까 좀 다르겠죠? 진짜 맵다.
그 매운 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빨간 매운 라면보다는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맞죠? 진짜 매운데 고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고기 진짜 부드럽네. 이게 근데 굉장히 신선한 고기라고 들었는데 당일 도축된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요? 오늘 새벽까지 살아있었습니다. 돼지가요? 아침에 잡은 거래요. 아니 근데 보통 당일 도축된 고기들은 좀 질기지 않아요? 그게 사장님 노하우래요. 튀기는 온도 등을 잘 조절하면 숙성하지 않아도 질기지 않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어우, 또 생각나네요. 이번엔 카페로 가볼까요? MC 민지와 함께하는 신나는 디저트 타임! 이곳이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인테리어여서 그런지 방마다 컨셉도 다 다르고 각 방마다 특색 있게 꾸몄는데요. 보는 재미가 있어서 사진 맛집이더라고요. 2층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가정의 집에 놀러온 느낌을 담았고 그리고 친구 집이나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담아봤어요. 이거 참기름병 아닌가요? 이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인데요. 카페에서 홍차를 직접 끓인 뒤에요. 이 집만의 갬성이 묻어나는 참기름병에 우유와 함께 담아줍니다. 특색 있는 음료라 인기 만점! 아우, 쉐키. 디테일이 살아있죠? 아니 이 컵도 아니 쟁반도 그렇지만 이 컵도 너무 진짜 응답하라에서 보던 그런 소품들 같아요. 아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그 카라멜 아 카라멜바 같은 그 아이스크림 마멜가톤. 저 그거 다 드시면 병 갖고 와도 돼요. 어 진짜요? 오 진짜 우리 할머니 줘야겠다. 우리 할머니 수제 이거 참기름 항상 방앗간에서 찍어오시거든요. 오. 댕댕이들을 위한 밀크티도 있대요. 어서 오시게. 어우, 굉장히 시선 강탈, 시간 쿠키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얘네들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표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골라서 이제 주문하시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초콜릿과 과자로 표정을 만드니까 더 특색 있고 먹는 재미도 가득. 모두 수제 디저트라 더 인기 있는 디저트 맛집입니다. 눈 먼저 하면 이건 초콜릿 아닐까요? 약간 딱딱한 쿠키보다는 부드러운 쿠키 느낌인 것 같아요. 우선 맞네. 브라우니 정도로 쫀득쫀득하지는 않고 그냥 촉촉한 쿠키. 얘는 이마가 굉장히 넓구나. 나를 닮았네? 그 오래된 쿠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갓 만든 쿠키. 맛있다. 레트로 감성 가득한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추억 가득한 물건이 많아서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젊음과 추억이 공존하는 용봉동으로 눌러오세요. 까꿍!
다시 돌아온 대프리카의 계절. 푹푹지는 무더위에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식에 도전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양산도 당연히 나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성이고. 좀 피부를 좀 보호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닐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올여름 태양보다 더 핫한 남자들의 양산시기가 지금 시작된다.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 대구시내 한복판에선 양산을 든 남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 그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젊은 애들 같은 사겠는데 그죠. 나이 일부러 사서 쓰기는 그렇고 그냥 다니죠.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보기에 조금 그럴까 싶어서 못 쓰고 있죠. 너무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디자인이 또 그렇잖아. 레이스 달려있고 약간 그런. 여성용 양산 쓰기도 그렇고 또 우산을 쓰기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대구 사나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 이름 양산. 사전적인 정의에서도 여성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남자들도 양산을 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남자들의 양산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남성들에게도 양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올해부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양산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 중이다. 여름 무더위 때문에 대프리카로 유명한 대구 역시 최근 남자 양산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데. 시민들이 폭염에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 쓰기 캠페인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어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폭염주의보가 처음 발효되는 다음 날인 5월 24일 동성내 일대에서 그 범시민 양산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 8월 두 달간에도 라디오 등 공영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성의 양산 쓰기 필요성이 제기된 것. 지난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나면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산이 여성 필수템이라는 인식 때문에 촬영도 쉽지 않았는데. 양산 한번 써보실래요? 양산은 왜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제작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담당 조연출. 우여곡절 끝에 일일 양산 실험맨 섭외 완료. 낮 기온이 가장 높다는 오후 1시. 지열 온도는 무려 43도인데 양산 쓰기의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대학 밭에서 5분 동안 있을 때와 양산을 쓰고 5분 동안 있을 때 체온 변화를 재보기를 한 제작진. 과연 그 결과는. 양산을 썼을 때 체온이 3도 정도 내려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일본 환경성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햇빛이 따가울 때 양산을 쓰시면은 주변 온도는 7도, 체감 온도는 10도씨 정도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양산 써보라고 했을 때 약간 남자로서 약간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제 막상 써보니까 확실히 온도가 낮아지는 걸 느꼈고 앞으로 양산을 쓰고 다니라고 하면은 계속 한번 쓰도록 노력해 볼 것 같아요.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두피가 되는데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백내장, 환반변성처럼 눈의 문제, 피부에는 기미나 피부암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면 당연히 좋겠고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양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의 최대의 적,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름철 양산 꼭 쓰자고요. 요즘은 더위뿐만 아니라 미용과 건강에 신경 쓰는 남성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양산 매장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데. 요즘에 남자들도 자외선 많이 받으면 기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양산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 사러 왔어요. 무게는 가벼운지 자외선 차단은 잘 되는지 직접 써보는 모습이 한두 번 사본 솜씨가 아닌데. 들어. 아마.
양산님께서 왜 이러실까? 괜찮아? 어, 괜찮아요. 당연히 요즘에는 남자들도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양산도 당연히 나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성이고.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예쁘죠? 네. 요새 이게 암막이라고 되게 잘 나가요, 여러분.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쓴다고 해요. 패션에 민감한 전문 오빠야들 마음도 저격중. 요 정도 느낌은 가벼워요. 어, 햇빛 때문에 좀 이제 좀 자외선도 좀 심하고 하니까 좀 양산 좀 사고 싶어서 일단 익숙치 않아 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색깔도 괜찮고 좀 가볍기도 해서 여름철 들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양산을 처음 구매하는 남성들을 위한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UV 차단율이 높을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왕이면 짙은 색깔. 차단율이 더 그만큼 높으니까 검정, 곤색 이런 게 더 높으니까. 그리고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더 한 번 더 막아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 양산의 경우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여성 양산보다 심플하면서도 간편한 것이 특징. 올여름은 암막으로 코팅된 양산이 유행할 거라고. 그 양산 원단으로는 자가드 원단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율이 거의 99% 이래 나오니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폴리스테일, 이거는 구김이 잘 안 생기고 우산용으로 양산용으로 다 써도 됩니다. 여기 발수, 방수 기능이 좀 딴 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흰색 양산이 좋을까? 검은색 양산이 좋을까? 검정색이 자외선 차단율이 좋습니다. 좋고 흰 거를 하면은 안쪽에 흰 거를 대면은 그 자외선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얼굴로 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 나쁘겠습니까? 두 번째 궁금증. 비 올 때 우산 대신 양산을 써도 될까? 비 올 때 양산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발수 기능이 있는 거는 쓰면 되고요. 발수 방수 기능이 있는 거는 그 양산 중에는 그 방수 기능이 없는 게 있으니까 어 뭐 많이 쓰면은 오래 쓰면은 이제 비가 스며들죠. 폭염을 이기는 남다른 아이템 양산. 패션 아이템으로 또 다른 건강 아이템으로. 체감 온도는 다운, 건강 온도는 업. 남자들이여, 올여름엔 당당히 양산을 써보는 건 어떨까? 네, 이번 소식은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정어리와 고소하고 쫄깃한 맛으로 인기가 좋은 갯장어까지 만나볼 텐데요. 특히 갯장어는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산으로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바다의 보양식을 만나러 여수로 함께 가보시죠. 여름,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입 아이템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었었죠, 자연스럽게. 그 정어리 철에는 정어리 쌈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제철에 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여수 바다가 쏟아낸 여름 보양식. 우와! 분들의 경의를 확 시켜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여수의 여름 속으로 출발! 여수의 여름을 굳굳이 지키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까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수 오면 요건 꼭 드시고 가셔야 될 텐데 그 현장 속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수 배들의 핫플레이스 국동항. 요즘 이곳을 더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정어리.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요? 사실 여수 사람들이 말하는 정어리는 대멸, 큰 멸치를 뜻합니다. 정어리에 이어 도착한 또 다른 이템. 멀리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바로 하모 하모. 우와, 안녕하세요. 예. 어. 들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아. 네, 네. 제 상품. 귀한 몸답게 갯장어는 이렇게 배 위에서 위판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요 정도면 가격이 괜찮겠는데요. 생멸치는 점점 그 외행량이 늘어갈 것 같고 그 갯장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저희들이 예상하는 걸로는 아마
전년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여수 수협에서 이팔하고 있는 정어리하고 그 갯장어는 전부 자연산이고 또 여름철 보양식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정어리 정어리 쌈밥.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수의 여름 맛여행 시작해볼까요? 사장님 정어리 조림 맛있게 부탁드려요. 무거지를 깔고요. 부드러운 고사리를 삶아서. 제철 맞은 싱싱한 정어리 등판. 무거지와 고사리를 입을 삼고 거기에 매콤한 양념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비린맛이 굉장히 강한 생선이더라고요. 고등어보다 훨씬 비린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첫째 정어리는 너무 연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싱싱해야 돼. 깨지기 쉬운 정어리의 비주얼은 살리고 양념장이 쏙 배게 하는 것이 관건. 이 양념장이 정어리 조림의 두 번째 맛 포인트입니다. 가짓수는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합을 어느 정도 하냐 게 문제죠. 마른 고추 한 열 몇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요즘 정어리 철에는 3-4일 한 번씩 만들어야 돼요. 푸짐한 한 상의 정어리로 활용점정을 찍어주면 정어리 쌈밥 완성! 이건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통째로 올려놓고 자 그리고 뭐 여수에서만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고사리를 꼭 첨가를 시켜라. 그리고 갈치 속젓을 놓고 아 긴장되는 순간 고사리가 있어도 좋네. 뼈가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기만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연하고 그냥 뭐 한 번만 뭐 씹으면은 바로 고기 살과 함께 으스러지는 정도?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맛있네요. 초여름 특히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정어리 쌈밥집. 냉동이 아닌 생물 정어리를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딱 지금이기 때문이죠. 여름 보양식 최고예요. 봄부터 여름에는 새우도 우리 나이에 관심이 새우잖아요. 자, 여수의 여름을 열어줄 두 번째 음식 바로 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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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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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의 여름의 아, 최고봉 예. 바로 하모, 하모, 하모. 막 기운이 철철철철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봐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아, 여러분들이 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네. 확인! 확인! 이 머리 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힘을 못 씁니다. 이 잡아보세요, 그 사나이 대장부가. 아, 물어 물어. 아, 왜? 왜? 이 그래 힘을 느껴야죠. 야 앞으로 보세요. 아, 꽉 잡아.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아예 예. 자 먹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같이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갯장어 손질에 들어가 볼까요? 뼈가 이제 아주 잔뼈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0.2mm 정도로 해서 잘게 한 7-8마리 정도 내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점 정도 딱 나올 수 있게끔 갯장어의 맛과 식감을 좌우한다는 손질법 이게 바로 고수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먹었을 때게 그 이물감이 없고 뼈는 다 이제 다 쓰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기 아주 좋죠. 너무 큰 것보다는 한 중상층 그러니까 한 키로수로 보면은 한 600g에서 700g 정도 되는 것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엔 갯장어 육수 타임. 먼저 살을 바르고 남은 갯장어 대가리와 뼈를 푹 끓여줍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계속 위에 거 건져내면서 찬물 부어가지고 계속 건져내다가 그다음에 이 건더기 빼낸 다음에 다시 넣어요. 다 끓인 상태에서 된장을 살짝 붑니다.
그래야 또 비린 맛을 또 잡아주고 더 담백한 맛을 내거든요. 제가 뭐 손으로는 못 잡았지만 뭐 입으로는 바로 잡아버리기 위해서 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회. 회. 센 거부터. 회를 초장에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맛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냥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에피타이저가 끝나면은 샵샵. 자, 부추를 데칩니다. 네. 살짝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먼저 건져내요. 왜냐하면 먼저, 너무 뜨거우니까. 깻잎. 일단 채소를 살짝 데친 후 대장어 한 점을 넣어주고 3, 2, 1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되시죠? 이렇게 영양식 두 번째 바로 단거. 정말 부드럽네요. 정말 부드러워요. 네. 가시 씹혀요? 안 씹혀요. 살살 녹지요? 정말 저 걱정했거든요. 예, 예. 가시가 있으면 이야 물에 빠뜨려서 먹으면 가시가 좀 도드라지지 않을까 예, 예. 이 생각을 했는데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부드럽네요. 예. 짜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대짱어 샤브샤브 먹을 땐 손이 엄청 부지런해야 한대요. 이렇게 해서 육즙과 함께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한쌈 제대로 하려면 입도 좀 커야겠죠? 정말 올 여름에 가장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모 절대 여러분의 저장 아시겠죠? 이 육수에 대짱어 샤브샤브 별책 부럭 매생이 칼국수도 야, 놓치지 마세요. 매생이 칼국수 이 계절 여수의 여름바다에서 건져 올린 맛의 열전이 시작된다. 여수의 맛 추억의 맛 정어리 쌈밥에서 힘의 원천 갯장어 요리까지 올여름 여수에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포항 스틸러스 축구 선수단이 경기장이 아닌 학교를 찾았습니다. 지역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일명 쉬돌이가 간다 프로젝트,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다시 쓴 대표팀. 대회가 끝난 후 축구 열풍은 고스란히 K리그를 향했는데요. 이런 축구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포항 스틸러스 소속 축구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학교를 찾은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클럽하우스. 이곳은 선수들의 보금자리이자 트레이닝 캠프인데요. 마침 오후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K리그보다 10년 먼저 탄생한 포항 스틸러스는 긴 역사만큼이나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도 셀 수 없는데요. 경기장에서 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언젠가부터 학교를 찾아가 지역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과 함께하는 쇠돌이가 간다. 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 선수들과 축구를 통해서 이 소통과 정서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에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울러 이게 또 우리 지역 연구를 기반을 하고 있는 포항 구단이기 때문에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마스코트 쇠돌이의 이름을 따서 쇠돌이가 간다라고 부르는데요.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찾은 오늘의 학교는 바로 포항 연일초등학교. 이날 행사에 참여한 4명의 선수들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먼저 등번호 8번 미드필더 이진현. 포항 스틸러스의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죠. 14번의 김지민은 포항의 신데렐라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랍니다. 17번의 하승우 선수는 벌써 11경기 출전 중 무서운 신인이고요. 마지막으로 27번 이승모 선수. 귀여운 외모와 상반되는 큰 키로 소녀팬들이 가장 많다네요.
이렇게 학생들의 부름을 받고 경기장이 아닌 학교로 선발된 출전 선수들. 예전에 한번 제가 행사하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 4년.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도 좀 나고 좀 추억이 좀 새록새록하네요.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동심 세계로 간 것 같고 되게 시끄럽고 그런 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라 귀여워요.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으니 어디 출석 도장 제대로 찍어볼까요? 먼저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진행할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학교로 새돌이 선수들을 부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이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그 방과후 활동에서 축구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인근에 있는 그 프로축구단 선수들을 초청해서 만나면서 즐기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함으로써의 그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애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같이 축구하겠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조금 흐린 관계로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과 함께하는 2019 축구 클리닉. 이날 행사에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팀 코칭 스텝인 준익료 피지컬 코치와 박효준 피지컬 트레이너도 함께했습니다. 오케이, 나우. 자, 지금 다시 자리 한쪽을 굽혀서. 체인 사이드. 네.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코칭 스텝에게 받는 특별한 레슨. 어디 한번 지켜봤는데요. 아니, 이건 훈련이라기보단 하나의 놀이 같은데요. 여기 있다가 또, 친구 안 보이잖아. 그죠? 이쪽으로 딱 와서 이 친구 여기 딱 보이네. 선수들은 이제 목적이 이제 경기력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운동들이 더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오늘 아이들한테는 어떠세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축구를 접근하기 좋게끔 이제 흥미롭게 다가가기 좋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이 직접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짜오면 선수들은 일일 선생님이 되어 개인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답니다. 유독 소녀 팬들이 많다는 이승모 선수는 여학생들의 전담 코치가 됐네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차면 돼. 공 오는 거 보고 나한테 정확하게. 높이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재밌어 보이네. 예? 재밌어 보이네. 아,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나 정확하게 주면 돼. 아, 좀 멀리 있어요. 살살 차. 약간 무서운가 보네. 아, 예. 아, 좀 식은땀 나네. 살살 차. 자. 간다! 어이구. 선수가 가르쳐주는 거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 재밌어요. 어떤 점이 좋은 거 같아? 선수가 저를 가르쳐주니까 재밌고 축구가 더 좋아졌어요. 던져주는 공을 정확하게 발로 패스해야 하는데요. 과연? 오, 성공! 이로써 축구에 대한 애정과 실력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친구. 제가 배운 거를 가르쳐 준 게 좀 뜻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갑자기 등장한 미니골대. 설마? 이제 미니게임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아, 선수들하고 게임하는 거? 네, 선수들 뭐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팀에 들어가서 미니게임 할 예정입니다. 형이 아오빠랑 형이 아오빠가 공격 올 테니까 너네들은 공격만 하면 나았지? 형이 형이랑 너 오빠가 다 잡을 테니까 너네 공격만 하면 나았지? 네, 우리 작성 화이팅! 선생님 끝으로 볼 테니까 각자 자리에 서가지고 골 넣으면 돼.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이진현 선수팀 대 김지민 선수팀.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까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머리 선생님이 더 잘생겼어요. 맞아요. 잘생겼어요. 아니 얘들아,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잖니. 유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양팀 선수들 골대를 향해, 아니 공을 향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두 여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 가끔 헛발질도 나오고 공 따라가기 바쁜 나머지 우왕좌왕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승패엔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저 공이 오면 오는 대로 마음껏 뛰어놀며 축구를 즐겼답니다. 여자끼리 축구한 거 처음이었어요, 다른 반이랑. 애들이 자꾸 발로 쳤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헛발질 빵이에요. 진짜 헛발질에도 재밌었어요. 애들끼리요, 막 패스하고요. 애들끼리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패스가 안 되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선수들이랑 더 같이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니게임이 끝나고 마지막은 선수들의 팬사인회가 진행되는데요. 함께 뛰어놀던 일일 선생님에서 축구선수로 다시 변신한 새돌이. 아이들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며 이날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좋은 추억 된 것 같나요? 초등학교 와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저로 인해 애들이 또 화목해하고 사인도 받고 이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웃고 떠들고 즐겨서 너무 좋았고 또 애들도 너무 좋아해줘서 또 고맙고 오늘이랑 같이 또 밝고 즐거운 모습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 매년 30여 차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 축구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과 추억,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랍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의 쇠돌이가 간다는 축구 클리닉뿐 아니라 운동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보다 더 흥미롭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축구 꿈나무들이 우럭우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